살다 보면 별것 아니지만 몰라서 겪는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요. 이러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꿀 같은 정보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욕실 곰팡이 제거 방법. 습기 때문에 생기는 욕실 곰팡이. 곰팡이는 천식, 아토피 등 공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게 되므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어린아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? 첫 번째, 락스와 휴지. 락스에 적신 휴지를 곰팡이가 있는 바닥 타일이나 벽에 붙여두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제거해주면 곰팡이가 제거됩니다. 하지만 락스는 독성이 있으니 꼭 장갑을 끼고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. 두 번째, 과탄산소다. 산화제인 과탄산소다는 표백제로 사용되는데요. 과탄산소다를 욕실에 골고루 뿌린 후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. 따로 문지르지 않아도 곰팡이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. 세 번째, 치약과 칫솔. 못 쓰게 된 칫솔에 치약을 짜서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가 있는 곳을 닦아줍니다. 이전 두 가지 방법보다 효과는 약할 수 있지만 반짝반짝 광을 내는 데는 최고입니다. 두고두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많아지는 곰팡이. 건강을 해치기 전에 알려드린 꿀팁으로 제거해보세요.